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31-1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숙련된 임상은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자부심을 느낀다. 해부학 및 생리학, 양리학 그리고 최신의 증거 기반의 획기적 연구들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은 만족할 만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질병이 환자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또한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전형적인 감정의 반응은 흔히 예상할 수 있다. 질병의 양상 및 단계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임상의가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기에게 감정의 영역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에서 환자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임상의가 환자의 요구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능숙하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이 글 31-1번의 소재는 환자의 감정적 영역에 대한 임상의의 관심입니다. 임상의는 질환과 치료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진단과 치료 계획에 있어 감정적인 영역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할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임상의는 환자 진단 및 치료 계획 시 환자의 감정적인 측면을 다뤄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31-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2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사회학에서 질환은 질병이나 병과 비교하여 한 개인 간의 생리적 기능 장애로 이루어진 좋지 않은 신체 상태로 간주된다. 실제 업무에서 질환이라는 용어는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매우 다양한 신체의 문제에 다소 자유롭게 적용된다. 더 논란이 많은 영역 중 하나는 정신적 질병과 관련이 있다.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많은 정신적 장애가 위의 정의에 따라 질환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될 수 있다. 다양한 경우에 질환으로 인정되었던 다른 신체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예로는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신체의 문제는 필수적인 명백한 병 증상과 기저생물학적 건강 이상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마치 질환인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단 빈칸에 들어갈 말은 2번 An Overly Broad Conceptualization of Disease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분명한데 어떤 신체의 문제가 의료 제도에 의해 치료되려면 그것이 질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화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글 31-2번의 소재는 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념화를 하려는 경향입니다. 질환이라는 용어가 정신적 질병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료사회학에서 말하는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다양한 신체의 문제에 적용되어 온 경향이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n Overly Broad Conceptualization of Disease입니다. 따라서 3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31-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에 걸친 10년당 약 3점의 지능지수 점수의 세계적인 상승은 지적 발전에 대한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능지수 점수에서의 이러한 상승은 풀링 효과로 알려져 있는데 유전적 변화를 의미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시달락입니다. 영양 및 기타 건강 요인의 개선이 아마도 그 변화의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정보를 사용하여 연구원들은 한 국가가 심각한 감염성 질병이 없는 것과
그 국가 시민들의 평균 지능 지수 점수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A번 지문입니다. 국가가 더 부유해지고 질병과 싸우는 능력이 더 높아질수록 그곳 시민들의 지능지수 점수도 높아진다. 놀랍게도 그러한 검사 점수 향상은 레이븐 지능검사 같은 문화가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B지문입니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참가자들이 이러한 검사에서 1940년에 태어난 참가자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수반되는 상이한 항목들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글 31-3의 소재는 지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건강의 영향입니다. 지난 100년에 걸친 세계적인 지능지수 점수의 상승은 유전적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러한 변화의 이유를 영양과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양과 건강 요인이 지능지수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A가 이어지고 A의 supposed culture free test를 did test로 대신하면서 점수 향상 이유를 분석하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즉 4번 CAB가 정답인 거죠. 따라서 31-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컬처노트 플린 이펙트, 플린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평균 지능지수 IQ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뉴질랜드 통계학 교수 제임스 플린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븐즈 프로그레시브 매트릭스, 즉 레이븐 지능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교육 환경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그룹 테스트로서 일반적으로 추상적 추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지능의 비언어적 추종으로 여겨지는 60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스트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